한 3, 40분 정도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이야기 해야 된다라는 건 없으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때까지 여기 먼저 아까 전에 주요 발표하셨는데 추가로 아까 전에 설명하는 거 잊어버렸다 조금 보충하고 싶다라고 있으시면 해주세요. 누구 있어요? 그럼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거도 먼저 이 프로젝트 하면서 모험이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언제 시작했는데? 근데 항상 이거 어려운 거죠. 이유는 뭐 언제 시작했다? 그러면 그 전에 진짜 없었어요? 있었어요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는 증명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있다라는 거 증명하는 거는 찾아내면 그만인데. 근데 먼저 나오는 거는 여기 연표 브로셔에는 연표 있는데 여기 연표 보여줄 수 있나요? 먼저 연대표 키스트에서 세종 1호라는 PABX, 그 다음에 프로세서 개발한 거는 70년대 중반.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자료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개발한 거가 있었어요? 60년대 우리가 미국서, 일본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몇백만 불짜리 컴퓨터 샀다. 그 기록도 있는데, 그때쯤 우리가 뭐 개발한 거, 60년대 개발한 거 있었어요? 뭐 40년대, 50년대는 우리나라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으니까 없다라고 하도. 근데 먼저 탑 보이는 거는 아날로그 컴퓨터. 1962년 한양대학교 이만현 교수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 여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포함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프로세서 개발을 했다라고 할 때는 디지털 프로세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날로그 프로세서는 포함 안 합니다. 이유는 그거는 조금 전류가 조금 다른 거죠. 분야로서는 더 조금 메저먼트에 가까운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60년대 초에 아날로그 컴퓨터 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그 분야 했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컴퓨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 가시면 그때 그 사전 나옵니다.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했는데.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컴퓨터가 뭐가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거는 이만현 박사 하시는 건 굉장한 작업이었고, 우리나라의 measurement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contribution 했는데, 우리 컴퓨터의 일부분이라고는 다른 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옆에라고 생각하는 건 무난한 것 같아요. 전도 먼저 설명하고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추가로 뭐 코멘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역사를 앞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했는데, 저도 그 고민을 운영체제를 쳐다보면서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논문을 5개를 찾았는데, 이 논문에서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그 기존의 노바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선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소스를 고쳐서 뭔가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거를 검증을 하면 저는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카이스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죠. 전산학과 학사 논문, 아니 석사 논문 5편이 해당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검증해서 차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연구 활동이 있었으면 저는 다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 뭐가 추가로 코멘트 발표하는데 뭐 모자라는 부분 있었어요? 하세요? 예, 저 나오나요? 나오죠? 예.
제일 먼저 그 발표했던 강진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종 1호로 개발할 때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73년도 때니까 지금부터 한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을 지금 머리, 지금 뭐 컴퓨터 누구든지 다 쓰고 있고 셀러폰 다 쓰고 있고 어쩌니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 거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40년 뒤로 백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도 없는 정말 순수하게 40년 전에 역사 뒤로 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뭐 그런 고생을 했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무엇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어떻게 도전했는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시대에 맞는 그러한 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컴퓨터 히스토리를 정리하고 이런 발표를 하고 또 여러분 여기 가서 들어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힌트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도전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서버 쪽에 조금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은 그런 유사한 연구 활동을 애트리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규모가 아까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명 연구원들 애트리에서 100명, 기업에서 한 기업에 25명씩 100명입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아주 뛰어난 연구원들만 보냈죠. 근데 당시에는 뭐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굉장히 유능한 연구원들이 많았는데 거의 참여 연구원들의 절반 이상이 뭐 카이스트 출신이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또 200명이 단일 프로젝트, 실제는 결과물은 하나의 제품입니다. 단일 프로덕트를 위해서 200명이 쪼개져서 일을 해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해서 단일 성공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한 달만 헤어졌다가 한 달 후에 모여서 서로 일한 걸 맞춰보면 안 맞아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라는 큰 시스템의 그 결과물을 도출했다 하는데 굉장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서울대학교 뭐 컴퓨터 신기술 공동연구소에서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NCR 제품을 1500만 불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1500만 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타이콘 같은 건 개발 안 했으면은 그 돈이 5천만 불에도 안 주는 돈입니다. 그게 그만큼 1500만 불에 NCR이 가지고 있던 MPP 기술을 다 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양승택 박사님이라고 저희 소장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신기술 공동연구소 사업 책임자를 만났는데 AT&T GIS NCR로부터 기술 다큐멘트가 한 트럭분이 왔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면은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스테 박사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아 그래 네 뜻대로 하면은
옥스퍼드 웹스터 사전 가지고 있는 애가 영어 제일 잘하겠네? 말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실제로는 뭐 조립해서 뭐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우리한테 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유감스러운 건 물론 카이스트에 우리 박규호 김명환 교수님 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명환 교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박규리 교수님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그때 이제 그 병렬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과소평가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당시 신문에 그걸 슈퍼컴퓨터라고 막 광고를 하셨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있게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컴퓨터 개발하는데 5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연구소에서 사기 기업하고 같이 하는데 300억이나 든다는 거죠? 그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연구하고 실질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거하고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 빠졌고요. 상당한 주위에서도 대학에서도 약간의 노력들은 있었다 이런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그 버친 설명을 하죠. 그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하죠. 그 시작하는 시점은 우리 60몇 년의 이 연표 보시면 그 우리가 IBM CDC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수입했는데 동시에 후지츠에서도 우리가 그 컴퓨터 도입했어요. 60몇 년에 그 IBM하고 거의 동시에. 근데 그런 임플리케이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후지츠에서는 그 당시 메인프레임 만들 수 있었다. 근데 메인프레임 만든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임기익 선생 그 이 유닉스 개발을 하는데 뭐 200명 필요 있다. 그럼 메인프레임은 가볍게 1000명 정도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차이가 60년대 중반에는 그만큼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컴퓨터 도입하는 시기고 일본에서는 그때 벌써 회사 3개 정도 후지츠, NEC, 히타치가 메인프레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엣지리에서 하는 그 몇백 명, 뭐 10년, 20년 나는 그 프로세스가 결국은 필요 있었는 거죠.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수준의 그 캐치업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거로 먼저 그 여기 다 많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던질게요. 그 언제 우리나라 컴퓨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라는 거에 하나 우리가 지금 그 오늘 커버 안 하는 거가 계산기. 여기서 계산기는 컴퓨터라는 뜻이 아니고 캘큘레이터. 70년대 우리 캘큘레이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간징 선생 그 이 16-bit 프로세서 컴퓨터 개발을 하기 전에 하는 프로젝트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디자인은 8비트부터 컴퓨터라고 대접합니다. 근데 4비트나 8비트는 근본적으로 아키텍처로 이야기하면 별로 차이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4비트는 컴퓨터 아니다. 8비트부터 컴퓨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실제 그 프로젝트 하셨으니까 기스트에서 그 부분 조금 그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어떤 식으로 네. 쉽게 했는지 고생했는지 그때 당시 제가 71년도 11월에 이제 키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72년도가 저는 이제 졸업인데 조금 전에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 포켓 캘큘레이터를 개발해서
그때 이제 민성전자라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민성전자 잘 모를 것이고 혹시 민성 뭐 민중서관인가요? 그때 도서 그 저 딕셔너리 만드는 그 회사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유명한 저 출판 회사였습니다. 그 민중서관의 그 자매 회사 아니면 뭐 그 밑에 있는 그 저 회사가 민성전자인데 그 민성전자가 키스트가 개발한 포켓 캘큘레이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캘큘레이터는 그 칩이 그때 제가 기억하는 이제 베라단이라는 그 회사 이름이 베라단입니다만은 그 우리끼리는 빌어먹을 회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여섯 개 칩을 가지고 칩을 공급했는데 우리가 한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상과감수 무슨 뭐 루트 계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뭐 심어서 그런 그 계산하는 그런 이제 그 캘큘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포켓 캘큘레이터 조그만 게 아니고 포켓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그만 캘큘레이터가 아니고 좀 데스탑 캘큘레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데스탑 캘큘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가 지금 데스탑 PC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그 상점에 가면 캐시 레지스터 있잖아요. ECR이라는 거. 그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크고 그 디지트론 해가지고 1, 2, 3도 나오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라고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이 간접적으로 하나의 베이스가 돼서 세종 1호 개발할 때 꽤 많은 경험이 그 뒤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아, 네. 해주세요. 앞에 제가 전자통신연구원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부장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 타이콤 하던 그 연구진들이 계속 남아서 현재 이름이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부라는 이름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완 부장입니다. 근데 그 선배님들 말씀을 이제 저는 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사실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들도 없었다. 그런 생각 들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그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똑같이 하실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터 개발이란 거를 타이콤 그 종료 후에 그 한 20년 지났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5년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결국 시장 문제입니다. 그 아까 임기욱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면 정말 같은 프로젝트를 같은 목적으로 계속 했을 것인가? 그런 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프로젝트도 결국은 시장 때문에 굉장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하드웨어는 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표준으로 하드웨어는 그냥 쌓기만 하면 되고 소프트웨어 싸움인데 소프트웨어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하면 그냥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주 특화된 부분에 성능을 뭐 고성능화 한다든지 이런 쪽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하여튼 말씀을 좀 뭐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타이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나라 삼성, LG, 대우, 현대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 기업의 컴퓨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상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기관 전산망 구축이라는 시장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 현 상황에서 4개 기업도로 우리한테 배우러 와라. 우리가 시제품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상용화해라. 올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우선 시나리오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장도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장, 옛날에 교환기가 우리 성공했었던 것도 우리 국내에 교환기 시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됐던 것이고 컴퓨터가 성공했던 것도 그런 시장이 제공됐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과제를. 그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기업들이 안 하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리스크 부담이 좀 있는 소위 이 세상에 지금 컴퓨터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결국에는 뭐 미래 기술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그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뭐 물론 정보통신 쪽에 미래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미래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컴퓨터 기술에 관한 한 신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변모돼서 우리 웨어러블 컴퓨터로 어떻게 변모돼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인간하고 밀접하게 모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서포트하는 서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을 해 주셔야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제가 조금 제가 먼저 그 이 자리 비로소 그 임규 박사부터 시작해서 그 프로젝트 멤버한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는 만일 그 프로젝트 실패했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건가? 근데 왜 그거 제가 걱정되는가 하면 제가 79년에 한계 봐서 80년에 그 스탠드 오픈 시스템으로 하겠다. 스탠다드 컴포넌트로 하겠다라는 거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그 전략으로 사오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그 블레싱도 받았고 근데 그 조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멀티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돼야만 라는 거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미기 박사 그쪽으로 팀워크가 안 됐으면 이 전체 우리나라 80년대 실패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그 리스크 테이킹이 있었는 거죠. 근데 또 조금 백오프 하면 제가 79년에 왔을 때 그 바로 그때 우연히 그 간진구 선생 만났어요. 근데 그 프로세서 개발한 거 그 MSI 레벨 거 이거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 수준 있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만재 박사 그 조금 이따가 발표하실 건데 만났어요. 근데 한글 터미널 개발한 거 보니까 그 보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해서 하는 거 굉장히 시원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고민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스트라테지로. 아니면 그 프로프라이터리 그 우리 프로세서 개발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한적으로 다 하자라는 거는 그런 여력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 제 그 84년에 나오는 논문대로 스탠다드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그 OS도 괜찮고 프로세서도 괜찮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 서포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OS 서포트 하는 거에 프로세서 서포트 하는 거에 가볍게 몇백 명부터 몇천 명 사람 필요 있는데 그 여력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이만재 박사 그 팀에서 하는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 굉장히 시원하게 하니까 아, 이거면 될 것 같다. 라는 거로 그렇게 커밋 했어요. 근데 추가로 또 이야기하면 프로세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까 전에 그 박선생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4비트, 8비트, 16비트 쭉 이렇게 올라간다. 무한스러우로 올라간다. 기다리면 이 1, 2, 3년 기다리면 된다. 그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죠. 문제는 유닉스였어요. 저는 그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서포트 못할 거니까 개발할 수 있어도 절대로 이건 오픈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오픈 시스템, 오픈 소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 이쪽으로 분야에 그 아니면 그 미니 컴퓨터의 전문가 다 물어봤어요. 참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었는데 없다라고 그때 믿고 그렇게 연구소 내에서 그다음에 그 전부에 가서 컨빈스 했어요. 근데 지금 3, 40년 후에 생각하니까 다른 식으로 했었으면 큰일 났다.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누구 보충하시겠어요? 전길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임기욱 박사 없었으면 뭐 그거 실패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히스토리칼리 이렇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일 먼저 제 세대에는 저는 컴퓨터 개발자 입장의 제1세대입니다. 이용태 박사님이세요. 그때 키스트에서 우리 저기 박승규 박사님이 계시지만은 한글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컴퓨터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쭉 하셨고 준비를 해오셨고 이용태 박사님이 우리 전길남 박사님을 미국 JPL에서 스카우트해 오셨고 전길남 박사님은 키에트에서 사실 이제 주역으로 쭉 오셨고 그 다음에 그게 에트리로 넘어가면서 그 후속으로 이제 오길록 박사라고 계시죠. 오길록 박사님이 맡으셨고 사실은 저는 1세대지만 정말 훌륭한 환경 하에서 일한 연구원이지요. 예,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저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이제 전길남 박사님도 계시고 또 한 번 이게 삼성 제가 강진구 그 전설의 그 사장님이셨던 강진구 사장님한테서 받은 공로패가 있습니다. 왜냐, SSM 16, SSM 32 이런 걸 다 제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있는데 삼성의 옛날 임원의 아들이 뭐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면 삼성 옛날 임원들이 다 모여요. 그 많은 자리에서 삼성이 임기욱 박사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황홀하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또 우리 전 박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서 그거는 아니고 우리 전 박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우리 아까 디시전 메이킹을 잘하신 거죠.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초창기 때는 히타치, 후지츠, 뭐 NEC, 뭐 이런 거 일본 거 이런 거 보고 또 IBM 뭐 360 인스트럭션 셋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텔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포석을 잘해서 그래도 단기간 내에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기술들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뭐 예전 뭐 쿼드 코어에서 더 넘어갔나요? 뭐 CPU를 이용한 그런 스마트폰들도 잘 만들고 이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전에 그 임기 박사가 그 워크스테이션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하죠. 그 HG가 그때 그 주전산기라고 미니 컴퓨터, 모명 컴퓨터 개발하는데 바쁘니까 제가 그때 카이스트에 옮기면서 워크세션 조금 해보자. 근데 그 실제는 그 HG 삼성에서 개발한 그 유닉스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워크세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그때 거의 동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도 워크세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 거는 안 됐어요. 근데 하드웨어 보니까 같은 겁니다. 그쪽으로도 68,000. 근데 그 다음에 유닉스 OS. 우리 것도 그렇고. 근데 퍼포먼스 3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고민한 거죠. 아니, 같은 OS 소프트웨어, 같은 하드웨어하고 같은 선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는 그 이 IT 분야가 조금 그런데 삼 마이크로 시스템은 빌 조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지금 요새 시기로 이야기하면 애플에 그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 그 빌 조이가 없었는 거죠. 결국 그 사람 할 수 있는 그 튜닝. 그냥 슈퍼 프로그래머죠. 그 다른 사람보다는 프로덕티비가 뭐 100배, 1000배, 1만배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넥슨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넥슨에서 한번 그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 보세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그 게임 보세요. 항상 그 슈퍼 삼바디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이 IT라는 거는 그런 그 슈퍼 엔지니어, 슈퍼 프로그래머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 숙제가 뭔가면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키우면 결국은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거하고 경쟁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또 누구?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우선 초기에 저희가 1981년도쯤에 유닉스 라이센스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매뉴얼을 받고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유닉스가 뭔지 그 탐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유닉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정길랑 교수님이 저희 보스였기 때문에 부장 선생님 부장이었고 또 우리 임기옥 박사님이 또 같이 계셨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유닉스 운영 체제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 매뉴얼 가지고 파악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찍 그 유닉스를 일단 그렇게 접했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몇 명 오셔가지고 유닉스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저희가 유닉스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닉스 포팅이나 멀티 프로세서 유닉스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사실 그 운영체제라는 것이 하드웨어에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사실 운영체제 안 돌아가면은 시스템 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살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또 그것이 운영체제라는 것이 빛이 안 나는 일이죠. 사실은 뭐 시스템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운영체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안 나는 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참 이 운영체제를 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길랑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천재들이 있다는 천재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딱 생겼던 것 같아요. 데니스 리치라든지 톰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닉스 처음에 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그누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 시작했고 그런 천재들이 또 있었고 회사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똑똑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똑똑하다 그러는데 IT 분야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키워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들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계에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그 왜냐하면 몇 사람이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키텍처 처음에 몇 사람이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자발적인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떤 계속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천재성과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따라가기 힘든데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세대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 순서대로. 사실 저는 이 반도체가 전공이기 때문에 이 어떤 때 항상 좀 헷갈립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쪽에 전공을 했는지 아니면 반도체 쪽인지. 반도체단에 가면은 쟤는 컴퓨터 쪽 사람이야. 컴퓨터 쪽에 가면은 쟤는 반도체 사람이야. 근데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마이크로가 반도체고 프로세서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사실 저는 양쪽에 다 속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3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제가 33년 전으로 돌아가서 개발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이게 뭐 엄청난 수천억 달러 부호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자리에 아마 앉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33년 전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91년에 삼성전자로 옮겼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변방의 회사였지만 지금 세계 1위 전자업체 아닙니까? 1년에 2천억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IBM, HP 저희가 하늘같이 보던 회사들이 매출 천억 달러대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눈앞에 사실 생존하는데 상당히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1995년 정도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하고 CPU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실리콘 그래픽스의 그 짐 클락이라는 그 CEO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3D 그래픽스의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실리콘 그래픽스를 퇴임하시고 조그만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게 뭔가 네트워크를 이게 이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보게 해주는 그때 저희 엔지니어들은 그 네트워크가 좀 있었죠. 아파넷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사실 프로세서 쪽은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CPU를 하던 천재적인 미국의 그룹급들 저 같이 일했던 썬 마이크론이 뭐 이 대기니 이 엔지니어들하고 이 같이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넷스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빌 조이 같은 그런 엔지니어 또 그런 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울지는 정말 그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한 분씩 그런 얘기들을 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모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숙제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 컴퓨터 기술 개발에서 얻은 것을 잘 설명하시는데 하나를 보태자면 개발 방법론입니다. 하드웨어 개발 환경은 디지털 이큐먼트의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와서 CAD 시스템이죠.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명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 관리를 하고 일정 관리를 하는 그런 개발 방법은 저희가 처음에 LM 에릭슨의 교환기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가져와서 TDX 개발하면서 한 5년간 그 활용했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컴퓨터 개발 시스템 방법론으로 전환을 시켜서 개선을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뭐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발 문화라는 게 정착이 됐다는 게 아마 또 보이지 않는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이 하실 때 앞으로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데 후반부 보실 때 좀 관전하는 그 맥락을 좀 한번 그 조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한 부장이 했던 질문은 오늘 하실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1990년대 말까지 초창기를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 15년이라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정리를 못했어요. 일부는 계속 이어져서 현대까지 오는 게 있고 일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문을 닫은 그런 연구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 보시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 연결하는 그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잠깐 짧게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아까 마이크로 컴퓨터란 말하고 퍼스널 컴퓨터란 말이 혼동돼서 사용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애플 계열하고 IBM PC 계열 중에서 IBM PC 계열을 택하게 된 그 소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고 처음에 1980년도 초까지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에 IBM 그 PC라는 이름 하에서 그게 쭉 나오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퍼스널 컴퓨터로 할까 마이크로 컴퓨터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발할 그 당시는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예 마이크로 컴퓨터로 쓰자 이렇게 해갖고 마이크로 컴퓨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바는 뭐냐면 애플 계열하고 6800 계열이죠. 그 다음에 인텔의 80 계열의 IBM PC 계열하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고민은 초창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반반 수준이었어요. 그 모든 대학이 반은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고 반은 IBM PC 계열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길남 박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IBM PC 계열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애플 계열은 축소가 되고 IBM 계열이 이제 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견지명이 참 타고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IBM PC 계열은 혹시 지금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S100 버스라든지 말타이 버스 계열로 돼 있어갖고 그게 CPU 보드라든지 메모리 보드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라든지 보드를 꽂게 되면 다 만들 수가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OS하고도 호환할 수 있게끔 IBM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 계열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완보드 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당히 폐쇄적으로 자기하고 어떤 기술 제휴를 하지 않으면 예 그걸 만들기 어렵게 만들어서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IBM PC 계열로 됐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혹시 군대 가게 되면 여러분 얘기 주로 나오겠지만은 죽을 각오를 하면 살고 살라고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애플 계열 쪽에서는 자기 기술을 프로텍트하고 남한테 넘겨주지 않고 폐쇄적으로 행동을 했고 IBM에서는 오픈시켰어요. 그렇게 오픈시킨 것은 살아남고 자기가 손에 쥐려고 노력한 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한 여러분 기술을 갖다가 남한테 전수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끝까지 쥐고 앉아갖고 내가 그걸 써먹겠다 그러면 사장되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제가 교훈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IBM 쪽에서도 만드는 게 원보드 형태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기술력 자체가 뭐냐 하면 CPU 보드는 CPU 보드로 잘 만드는 회사에서 CPU 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보드는 메모리 보드로 잘 만드는 회사 그걸 같이 조립해 갖고 만드는 것이 그때 이제 청계천 상가에서 굉장히 많이 그 인기가 끌었죠. 그 덕택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IT 소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2세대들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런 만든 여러분들이 생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혹시 여러분 후배들이 잘 간직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로 그 마치 한 1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할 거고 그 끝나고 나서는 주로 한글에 관련되는 그 한 2시간 정도 세션 하기로 됩니다. 더 자세한 거. 네, 패널 토론 들으시면서 더 열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 썬 마이크로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말씀하시는데 여기 초기 개발자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 바람의 나라 처음 만들 때 썼던 워크스테이션이 썬스파크 스테이션 20입니다. 네, 잠시 저희가 30분 정도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장례 정리를 빨리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잠시 네, 자리 10분, 비워주시면 10분 쉬다가 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어서 25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잠시 자리 비워주시면 장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